결승. 진심 결승 아니라고? 더워 더워. 잠깐만 옷 한 번만 잠깐만요. 아 짜증 난단 말이야. 빵아. 빵아? 켜진 거 맞죠? 아, 또 안 켜졌나? 어 빵아. 오늘은 말이죠. 요새 좀 능숙한 것 같아요. 또 이상해요 목소리가.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요새 좀 능숙한 것 같아요. 축구 선수 이상형 월드컵 해주세요. 축구 선수 이상형 월드컵 인터넷에 있나? 어 있다. 그렇게 시작된 하영이의 축구 선 어라 잠깐만. 이제 어제 이거 알려주셨는데 잠깐만요. 요새 좀 능숙한 것 같아요. 축구 선수 이상형 월드컵. 어. 아 이거 근데 너무해. 대해아님. 아 대박. 안정환. 저 요즘 안정환 선배님 영상에 꽂혀서 맨날 보고 있어요 영상을. 두 분 다 바르셀로나네. 무조건 네이머라. 솔직히 나도 네이머. 베일님은 여기 레알 마드리드고 알론소는 첼시. 베일 갈게요. 에릭센 알틴톱. 에릭센은 너무 잘하는데 알틴톱 모를 땐 에릭센. 아 이게 내가 다들 국뽕이라고 하는데 왜 너 한국 선수 안 좋아해? 왜 한국 팀 안 좋아해?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모를 땐 한국 선수로 가라. 보르도 레전드다. 눈 감고 고를게요. 몰라. 구르키프님. 아 실력으로 고르지 말고 이상형을 골라. 어떻게 사람이 얼굴만 보고 판단합니까? 구르키프님. 알죠? 하미스죠. 아 나 진짜 얼굴로 간다 그러면? 실력 말고? 그럼 되게 냉정해질 수 있어요. 리버풀 시절 토레스 사진 보면 토레스 완승. 오케이. 토레스 사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 근데 너무 죄송하다. 이 대단한 선수들을 내가 얼굴로? 어떻게 사람이 얼굴만 보고 판단합니까? 이번엔 이승우 선수와 마르키시오. 이승우 선수의 얼굴은 너무 익히 알고 있으니까 마르키시오 얼굴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와. 그러니까 이게 국뽕도 있지만 한번 나오셨으니까 이게 저기 축자랄 콘텐츠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현우! 아니 왜 다 현우래? 아우. 근데 이게 실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보니까. 제가 솔직히 얼굴 취향이 그닥 없어요. 딱히 그냥 별 생각 안 해요. 핫빵. 요 사진은 마르셀도 오케이. 그냥 얼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 아닙니다. 새로과. 잘생기셨다. 와우! 잠깐만요. 여기서 좀 오래 머물러도 되나요? 와우! 앞 선수들 의문의 1패래. 사실상 결승. 진심 결승 아니라고? 더워. 잠깐만, 옷 한 번만 잠깐만요. 왜 이 두 분이 한 번에 나왔을까? 어떻게 사람이 얼굴만 보고 판단합니까? 아, 이거 어떻게 골라요?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30초 만에 끝낼 이 라운드가 아니에요. 오케이 나 마음 굳혔어. 아 결혼 상대를 고르라는 게 아니래. 알아요 결혼 상대 고민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골랐어요. 아니요 여기서 좀 오래 머물러도 되나요? 핫빵. 아 근데 너무 죄송하다. 이 대단한 선수들을 내가 얼굴로? 난 아 오케이. 아 저는 원래 해보지 얼굴 굉장히 너무 좋아합니다. 국뽕이 아무래도 국뽕이 느낌 그냥 솔직히 얼굴이잖아요. 아 그럼 여러모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어렵네요. 초롱 언니 그래도 초롱. 아 근데 백승호 선수도 워낙에 지금부터 좀 쉽죠. 그냥 냉정하게 쑥쑥 할게요. 그러니까 아가들도 너무 귀엽고 너무 가정적이신데 이게 이상형 월드컵이 얼굴로 했으니까 이게 취향이 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국뽕인데 그래도 약간 조금 얼굴이 그러니까 취향이 사람마다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그냥 냉정하게 쑥쑥 할게요. 진짜 안정환 선배님 요즘 영상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이상형이 얼굴로 지금 하고. 아 왜 한국 선수들은 자꾸 한국 선수라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초롱 언니가 좀 박지성 선수.
미소 등장 진실의 표정 아 저는 원래 해보지 얼굴 굉장히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님 얼굴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순수하신 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사람이 얼굴만 보고 판단합니까 아 근데 너무 죄송하다 이 대단한 선수들을 내가 얼굴로? 어우 씨 어차피 웃으면 대실리오래 내 어학 취향 조강미남 숨도 안 쉬고 대실리오 결승까지 갑자기 이렇게 빨리 가 국뽕멸망 이태리 뽕이래 2배속 한 줄 오늘 하영이 취향 잘 알고 갑니다 보러 상대 고민이 있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잠깐만 이러고 있죠 너무 행복하다 아니 두 분이 되게 느낌이 비슷하시네 아 잠깐만요 우리 잠깐 나갔다 올까요? 한 시간 정도면 되겠어요? 하영아 내일 결혼해요? 마우스가 이미 대실리오에 있네요? 나 남자인데도 설렌다 지성이 형 초롱이 형 이용당함 진실의 라미 오픈이래 왜 더 나아가질 못하니 우리 막내이 많이 컸다 망언니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어차피 정해져 있던 거였어요 왜냐면 이 사진이 너무 세요 대실리오 입대했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님 있었으면 또 달라 뭐야 이등 뭐야? 아 다들 뭐야 얼굴 보고 하라면서요 이게 진짜 솔직히 진짜 이분들이 진짜로 솔직한 사람들 인정? 아 사람 그치 사람 취향이 있죠 그쵸 아 그치 아 시간 잘 가네 근데 그건 있어요 빵 다들 들어봐요 이게 내가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진이 워낙에 잘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미남이시니까 대중성 피의죠 그러니까 다수의 야 저분이 더 잘생기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아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심은 없었어요 잠깐만 이러고 있죠 너무 행복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상형이 진짜 딱히 없어요 그냥 저를 좋아해주는 웃는 게 예쁜 딱 빵다죠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적인 그거니까 아 그게 아니니까 진실의 웃음 잘 봤습니다 이번에 음식을 할게요 음식은 빨리빨리 하니까 128강 할게요 아 갈비탕 카레 갈비탕 와 나 머리가 띵해요 아 현기증 나요? 바지락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지금 죽겠는데 아 잘못 눌렀어 탁사 그냥 끌 거야 아이 이제 의미 없어 배고파 아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 너무 배고파 여러분들